이상했다. 그러니까. 아, 눈싸움하고. 어? 눈싸움. 맞아. 옛날에 눈싸움 하지 않았나, 우리? 우리 한강 가가지고. 아, 그래. 네. 와, 한빈이 형이랑 나랑. 누구였지? 아현이 형이랑. 아, 이렇게 넷이었나?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노리는 걸 던졌어. 내가 그거 던지고 내가 지난 형 피하려고 양화대교까지. 맞아. 민현 맞아. 형이 던지고 지난 형이 쭉 따라가는데 끝까지 못 잡더라고. 끝까지 못 잡아. 근데 또 저희가 거의 다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네? 뭐 아니야? 아닌 말고. 야, 2월 달이면 겨울이야. 아, 2월이 겨울이죠. 얘 3월이면 꽃샘 추위로 한참 추울 때고. 여튼 추울 때 태어났네. 자, 여기서 두뇌가 저희 멤버 생일을 3명 이상 맞출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에이, 맞추겠지. 자, 야, 딱 3개만 난 대단하다 생각해. 두뇌가 3개를. 내가 나 먼저 시작할게. 나. 이거 얼마 전인데? 3명 이상 맞추면 대단한 거라 생각해. 4. 가자. 10월 22일. 10월 22일. 오, 맞았어. 오, 아, 감동이다. 자, 다음. 지난. 아, 이게 지난 균형이 좀 헷갈려. 지난 2월 10일. 오! 맞았어? 오, 진짜 대박. 오, 약간 오늘 괜찮은데? 그러면 형이 2월 9일이잖아. 오, 어디야? 오! 와! 형보다 잘하고 있어. 얘는 다 맞추겠는데? 생일은 너무 쉽잖아요. 얘는 1월 달이야. 1월 2일. 오! 다 맞춰. 다 맞아. 내성이가 1월 1일. 내 1월 2일. 나 해봐, 나. 박병호. 박이 맞추면 나 인정. 박이 형은 좀 어렵고, 박이 형은 찬우가 더 어려워. 아, 내가 제일 어렵지. 아, 다 어렵다. 12월 10 근처인가? 비슷해. 12월 18일? 우와! 야, 이거 찍는 거야? 아, 진짜 설마? 아, 진짜 설마? 알고 있는 건가, 원래? 원래 알고 있는 건가? 네, 찬우까지 맞추면 인정. 나 1월. 아, 근데 얘 혼자 못 맞추면 상처잖아, 이거. 찬우는 솔직히 좀 어렵긴 한데, 맞으면 대박이다. 1월 25일. 우와! 우와! 거짓말, 아, 진짜. 거짓말이죠, 이거. 거짓말이죠, 이거, 진짜. 와, 우리가 원래 알았어. 내가 진짜 양심선언 할게. 한 명도 몰랐어. 와, 진짜? 와, 지금, 아, 찍어. 지금 다 찍었어. 아, 그래서 VIP 빼고 다 찍었어. 다 틀렸다니까, 너. 얘들아, 나는 1월 3일. 2월 7일이죠. 2월 8일. 2월 8일. 2월 7일. 2월 8일. 1월 3일. 야, 진짜 어떻게 세 명도 모르냐? 아우, 진짜. 표정 좀 봐. 와,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둘이 너무 웃겼어. 사포로 뭐 하는 건데? 두 번째. 어? 우리? 뭐하고 놀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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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와 연애 시뮬레이션. 자, 다들 자기 카메라 이름 하나씩 말해봐요. 맞아, 카메라 이름. 나부터 말할게. 내 카메라 이름은 아까 비행기 타기 전에 정했죠. 눈두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눈두덩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윤영이 형 카메라의 이름을 맞아요. 거죠. 이제 카메라의 이름은 제가 원래 좀 식상해가지고 내 준혜가 박수! 인정했어. 정돈해줬어. 그래서 준혜가 아까 재밌는 걸 지어줬어. 윤영이의 윤이랑 이제 삿포로의 포가 이제 섞여서 육포. 육포. 마이 육포. 야, 형 뭔데? 제 친구는요. 이 친구의 이름은 네. 아이코닉의 코와 네. 김진한의 난을 합쳐서 코난입니다. 네. 크리에이티브해. 네. 좋습니다. 얘가 지어줬어요, 이거. 멋있네요. 코난. 찬우는 뭐예요? 근데 찬우 궁금하다. 굉장히 오래 고민했는데 고민 많이 하더라고. 창가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넙치 아니야, 넙치? 맞아요. 넙치야. 자기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 미안해. 나 넙치도 그냥 후보 중 하는 줄 알았어. 다시 갈게요. 네. 왜 넙치야? 넙치.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넙치예요. 왜요? 왜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약간 두 개를 합치면 넙치 같더라고요. 이게 천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비 형은 뭐를 지었어요? 전 안 지었어요. 어차피 이름을 지어줘봤자 한 3일 후면 떠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별로 적을 주기가 싫었어요. 네. 나 동현이 거 진짜 왜? 나도 좀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 진짜? 뭐냐? 네, 나는 애기라고 지었어. 야, 사랑둥이답다. 근데 본명은
코니기의 코와 네. 돈요구의 요구를 따서 코요구. 뭔가 느낌적 느낌으로 아까 분명히 얘가 애기야 많이 했을 것 같아. 아니야 애기야 그렇게 많이 안 했어. 근데 내가 하다가 나도 부끄러워서. 아 이거 돌려보면 다 알아. 아, 돌려보세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뭔가 나긋나긋하게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애기야 애기야. 이거 왜 이렇게 어색하지? 어이 기분 이상하다. 아 얘가 쩔어. 아 저는 아 얘 뭐라고 이름이? 제 이 친구 이름은 병철이. 오병철. 일본 이름 하나비. 미국 이름 체리. 중국 이름 시장동. 러시아 이름 이사벨 로마스키. 자 5개국어의 이름이 있는 병철입니다. 병철이와의 연애 시뮬레이션. 병현 씨. 병철 씨 몇 살이에요? 병철이 20살입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지. 바보 같다. 근데 약간 어울려. 아니 이사벨 로마스키인데 러시아로. 근데 한국 이름으로 왜 이렇게 구수해? 병철이가 뭐야? 그거 이사벨 로마스키가 뭐 러시아에서 구수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오늘 삿포로 왔는데 재하 형이 뭐 아까 하나 하잖아요.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안전벨트도 맺고 지금 활동 범위가 너무 작잖아. 그러니까 뭔가 아까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돼 있었던 윤형. 그는 마치 오케이. 놀란 듯 리액션을 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 알아? 쿵쿵따 알아? 쿵쿵따? 알지. 말도 안 되는 쿵쿵따라고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외쳤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짜맞춰서 진짜 단어가 되면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단어여야 돼. 단어 말이 되는. 되면 그 사람은 탈락이야. 지는 거야. 오케이? 연습할까? 연습해? 시작! 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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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 인형 열정이 넘쳐. 쿵쿵따! 깍지 끝! 쿵쿵따! 꼭지 빵! 쿵쿵따! 빵빵쿠! 쿵쿵따! 빠삐꼬? 빠삐꼬! 아이스크림? 빵빵쿠라 했어. 빵빵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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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왜?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지. 아 그러면 준혜부터 한번 다시. 아 네. 아직 윤형이 약간 언니 약간 양로원 해서 할아버지 못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약간 이렇게 놀아주는 것 같죠. 약간 이장님 같아. 이장님 오늘 멋있게 차입으셨네요. 윤형이 야 너무 좋아한다 야. 할아버지 등이를 쭉쭉 멋있게 차라이브 한 50대 아저씨 같아. 즐거우세요. 아이고 되게 좋아해. 너무 좋아해. 왜 울어. 아니 너무 열심히 사람 냄새가 그리웠던 거지. 너무 열심히 하는 내 모습을 봤어. 이장님 진짜 배 안 고파 다들?